한 부사님들 어제 시험적으로 이 탁자를 사용을 해보니까 좀 약간 작아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넓히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만 넓히면 많이 넓어지네. 많이 넓어져. 후닥닥 후닥닥.
장비가 좋으면 뭐 만드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한 뼘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금방. 도깨비 방식으로. 싹을 안 합니다. 자, 탁자가 넓어, 좁아서 넓히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가면 어떻게 되나? 하나 더 나가면.
자, 길이는 1m, 1m 50. 폭은 약 8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서너 명이 앉아서 이렇게 충분히 놀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아이구야, 부지런하네. 이제 좀 널찍해졌지? 네, 훨씬 넓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문어, 이건 이건 광어회. 어이구, 그거 맛있었네. 오늘 쓸 땐 써야죠. 의자가 있나요? 의자? 아, 여기 있네. 내 닦아줄게. 닦아야겠다. 그럼 내가 나중에 놔두고 갈 테니까. 네. 나중에 저 프라이팬에도 구워먹어. 양념을 해야 돼. 아, 저 등갈비? 어, 아니. 그 LA갈비. 아, LA갈비에요? 아. 아. 고맙게. 이거 고대인데 넣어도 돼요, 이거? 응? 이거? 어, 거기에 떠있잖아, 그러니까. 자, 한부사님들. 우리 아들이, 저기, 지 애비가 요즘 좀 고생했다고 아마 마트 가는 길에, 이렇게 저, 먹을 거를 좀 사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바쁘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덕분에 또, 맛있게 한번. 아이고. 카메라가 아버지가 나와야 돼. 내가 나와야 돼.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걸요? 아닌가? 이게 너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얼굴 안 나오네. 전화 왔는데. 누구? 김택동 씨. 아, 이거 지금 못 봤는데. 문자 메시지 보내라고 할까요?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 할까요? 내가 전화 한번 드리고. 좀 이따가. 이게 뭐야? 이러면 저는 어떻게 먹어요, 근데? 여기 이게 나오거든요, 지금? 10개 찍으려면 원래 꽤 낫죠? 아, 이거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잘 됐다.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이게 우육탕이라고. 소고기 국물 들어있나, 근데? 네. 아, 이제 탁자가 어지컸다. 여기 없었거든. 요거 하나씩 다 더 떼셨더라고. 요거, 요거, 요거. 네, 큰 걸로 하나씩. 훨씬 넓지가 않네. 향이 좀 별로라면은 이거 고수 타드시면 돼. 고수. 근데 이건 저는 안 넣어. 향이 너무 강해. 맛이 어때요? 한마디로 죽이지 뭐. 이거 짓는데 제가 안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래. 이거 나름 컨셉 괜찮지? 괜찮아요. 그림이 잘 나와. 그 인터넷 설치하러 왔을 땐 이게 없었는데? 지금 했어. 아. 훨씬 더 분위기 있네. 그니까. 영상 찍었다 아주 이쁘게 나오더라고. 이게 광어야? 네. 광어회. 아. 살살 녹네. 다행이네. 이 광어는 옆으로 넓적하게 생긴 그 광어 아니나? 맞을걸요? 예. 네. 맞아요. 뱉어 먹는 거. 나다시피 아버지는 회를 크게 즐기냐는 이거 뭐 말이야. 문어는 그래도 잘 드시잖아요. 치아가 안 좋잖아. 아.
안되면 뭐 제가 가져가고 소주 안, 아니 저 술 안주 하지 뭐. 너 술도 먹어? 소주는 안 마실, 맥주만 마시고. 네. 어제 여기 술방 했는데 네. 400명 넘게 들어왔어. 최고 많이 들어오셨을 때. 좋아요도 많이 찍혔더라고요. 그렇죠? 네. 겨울에는 술 때는 작년만 해도 따뜻해 보이잖아. 맞아요. 이거 위치가 참 좋아 이거. 좋아. 탁자를 좀 키웠더니 좀 다리가 옹색해졌다. 그럼 어차피 방송하면서 그럴 용도로 만든 거니까. 그치. 잘 만들었어. 튼튼하네. 나빠도. 옛날에 근데 이런 거 만드시면 신나칠 하시더니 요즘에 신나를 안 칠하시네. 안 좋아. 신나 안 좋아요? 진짜 건강에 호흡기 안 좋아. 아. 그림 좋네. 25분이 연속으로 찍히고 있는데?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다. 네. 자, 삼부사님들, 오늘도 저희 골짜기 동네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걸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트럭, 전기 검사하고, 오늘 이것저것 바쁜 일을 해놓고, 침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하고 나면은, 지붕에 굴뚝을 막아야 되는, 굴뚝에 비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작업해보면 헛방이에요. 실리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대충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